먹을게. 캔소리 나나? 캔소리 나지? 나 먹어. 그렇지? 새끼들 먹이고 너도 먹어. 맞지? 엄마 어떡해? 엄마 어떡해? 구조다구조 구조. 애기야 너무 예뻐라. 얼른 내려가자. 질쳤다 우리. 엄마가 계속... 케어 안 했어. 어제 혼자 있었잖아. 얘가 괜찮아. 내가 너 구해줬던 사람이잖아. 또 나왔어 집을. 하필이면 추워질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. 넌 대박이지. 넌 예방접종도 맞고 해야지. 아 이거 참 이거. 아 그래. 내가 너를 보고 이상하다 했다. 나무에 머리 박고. 얘 맞지? 어 얘야. 다 키워놓고 버리면 어떡해. 나쁜 양이. 야 우리 밥 잘 먹었어. 나옹아. 더 줘? 걘 재피면 아주 수술 바로 할 거야. 계속 사고 있어. 오! 아유! 아유 이거! 그렇지! 억울해! 아유! 아우! 밥 줄게! 밥 줄게! 밥 줄게! 너 밥 줄게 알았어. 잡았으면 밥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잖아 지금. 빨리 밥 이거 배고프다는 거야. 잘 빨리 갔다 와라. 근데가 좀 몹시 깨끗하네. 근데 보기에도 눈곱도 네. 없고 얘가 깨끗하고 엄마가 케어를 했던 거 같아가지고. 지금이 생후 한 달 정도니까. 한 달. 예방 접종을 한 열흘 이상 지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. 지금 우유는 뗐어요? 우유는 떼죠 이 정도면. 새끼. 아, 그렇구나. 고양이 새끼 사료 있어요. 와 사료도.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응.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거 안 먹어봐라 계속. 고양이는 처음이어서. 강아지 새끼 키워봤어요? 강아지는 새끼 낳아서 지금 저희가 다 키우고 있거든요. 일단 애기 때는 뭐 크게 아프지 않은 이상 비슷하게 키우시면 돼요. 네. 바깥 고양이라서 기생충 예방은 해줄게요. 그니까요. 다른 동물은요? 격리를 해주세요. 백신 하고 나서 백신 좀 하시면 돼요. 항체 생기고 벌써 많이 먹었죠? 우와. 맛있까? 그렇지. 나가.
아, 먹어, 어서 집에도 들어가 보고 못 참겠지. 고기가 다 없어지는 것 같지. 그렇지. 피부 자체가 이런 애들 수도 있고 이건 지켜보세요. 하루 좋은 거 잘 먹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